2020년부터 5월 23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볼 시간도 없으면 이걸 들어봐. 자란 것들은 sipping and smoking and chilling. 마지막으로 kill it. 여기는 총이 금지 Korea. 불법 개조일 for real. 내 총은 rapping. 싹 다 바르지 재미.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 방송은 한 주간 일어난 뉴스에 대해 알아보는 방송으로 주로 사회, 국제,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부를 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어제 힘들어서 내 말 좀 들어줘. 아무나 속 시원하게 What is wrong with me? 날이 나도 눈을 감을 때까지 부를 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Running up 난 달리 I move on. 생각했지 남은 기회 난 두 번. 머리처럼 내뱉는 한숨도 꽂혀진 생각만 내 몸에 굳어. 떠나는 건 두려워 피하지만 생각은 멈추고 싶어 오늘 하루까지만. 주위 둘러보면 벌어지는 일들에 또 시간이 흐르네. Running up 난 달리다 해 move on. 생각했지 남은 기회 난 두 번. 버릇처럼 떠올 생각도 yeah. 부를 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어제 힘들어서 내 말 좀 들어줘. 아무나 시원하게 What is wrong with me? 날이 눈을 감을 때까지 부를 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조용 늘어뜨리고 고개도 함께. Cause I don't wanna argue with somebody or problem. 집에 가고 싶어 난 집에 있는데 what's that? 이상조차 마주하기도 두려워 babe. I'm a bad habit, negative in it. 근데 어째 시작된 불을 꺼줘 이제는. 아무도 몰라 날 stop 말해 keep saying. 내 안에 불도 꺼줘 관해 알려 disappear. Lights out, 침대에 눕혀 my body. 생각 안 한다는 생각도 안 할래. 잠깐 혹시 안 어두간이 내일이면 끝날 테지만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불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어제 힘들어서 내 말 좀 들어줘. 아무나 속 시원하게 날이 지나도 눈을 감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할래. 누구나 이런 날이 있지. 마음이 아픈 건 아니지. 날이 지나도 눈을 감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할래. 부를 것 방에서 오늘은 다 잊고 아무 생각을 안 할래. 어제 힘들어서 내 말 좀 들어줘. 아무나 속 시원하게 Yeah.
in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Technology and industry.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to do it.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울트론은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학습하고 나더니 지구를 지키려면 인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아이언맨을 비롯한 어벤져스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결론은 울트론이 전쟁이나 기아,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로 떠들썩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AI를 주제로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고 G7 정상들도 빠지지 않고 AI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AI 프로그램을 4등급으로 평가, 분류한 인공지능법 초안이 지난 11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이유는 어벤져스의 울트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AI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기본이고 스스로 학습과 진화를 거듭하는 AI가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AI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AI 법제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오픈 AI의 챗GPT나 MS의 빙과 같은 글로벌 유명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구글이 바드에 영어 외 첫 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가 화제될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영어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하다 보니 국내 사용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아직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한국어로 된 AI 서비스를 내놓고 난 이후에야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AI 관련 논의들이 군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부작용 사례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과 KT처럼 국내에서 AI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AI와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단 세 곳뿐인데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전 규제 관련 법안을 만들 거면 유럽보다는 미국을 참고하길 바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EU의 법안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AI 관련해서는 미국을 참고하라는 것일까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I 관련 기술 개발을 세계에서 단 세 나라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에는 빅테크가 있지만 유럽에는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EU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의 AI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안만 두고 보면 EU의 법안이 사용자를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로서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산업계에서는 EU보다는 미국의 법을 선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AI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날 위해서 밟았던 가시발에 육덜 새겼지만 지금은 고통 없이 나 밤을 세워 재원난다 불에 지나가다 그래 생각나 가끔에 버텨나 더 침샀네 누가 될까 내년엔 나를 보길 기원해 비원해 천만매 불이 붙고 스피 파이어맨 Boy, yeah. Life is fucking love 삼년전이 별 기억하고 싶지 않아 yeah, 인생을 살아가나 Just moving forward Don't suck it anymore Forward, forward oh. One eye closed, one eye open 많은 기억들을 추억할 순 없어 시간은 빠르고 나만 제자리에 머무를 순 없죠 난 mesmerized mind again, but I can't make it stop. I'm trying to pretend I'm good, but you can tell. You're right, I should've texted you goodnight. I should've given more time. I wish I had known this before. Now I'm replaying our goodbye, but it wasn't a goodbye. I still hear you slamming doors. Try to hit you. Social and International. I say I'm fine, I didn't care that much. But I realize when you hang up, I mess this up. I spend my weekends trying to get you off my mind again. I can't make it stop. I'm trying to pretend good, but you can tell. Cause you know me too, you know me too well.
puedo dejar para mí jamás volverte a llamar but baby no puedo engañar. 앞서 첫 번째 코너를 전달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전달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가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기존 건설 현장에서 문서를 활용해 안전관리하면서 나타났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 현장 안전관리 업무는 문서를 활용한 보고 등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뿐 아니라 방대한 물량의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통상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끼임, 떨어짐, 맞음, 무너짐, 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하나건설부분 등 대형 건설사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각사 건설 현장에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4월 6일 모바일 웹 기반 국내 현장 안전보건 업무 시스템인 스마티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스마티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할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티는 오프라인 기반 업무를 디지털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안전, 보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향후 사례 연구 및 다양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티는 건설 현장의 실시간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에 주안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스마티에 내재한 수시 1일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공사 중 위험이 예상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티는 카톡과 유사한 소통 문자도 도입했는데 건설 현장의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한 소통 문자는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대우건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떨어짐 사고는 근로자들끼리 서로 안전거리를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관리자들이 안전수칙을 상기시켜준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자재 운반 차량, 건설기계와 작업자의 충돌 문제도 차량, 기계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관리자 간 소통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망할 이미지는 짐이지 다 챙겨서 19번 제 도로 근처에 어디야 When I ring a bell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Cause you know it's on my head 난 너만 가득 차있게 Oh God 한 번만 널 다시 바라보면 돼 Cause back in days it's my 마주 보기만 해 Think you better stay home No I can take it no more Nowhere to go Oh no I can take it no more Think you better stay home No I can take it Thinking about next move 같이 잡고서 ain't no Please pick up the phone baby 내 집까진 long way If I try to call it's 박을지 몰라 toll gates Yeah she drives me crazy 내 맘은 가지 wrong place 너가 원한다면 난 내 인생까지 줄게 So come out of door baby I can be a true man Host can give me a hand 내 머린 너로 차있게 끝을 본 건 망각했지 baby so much say Every finish line is the beginning of the new race When I ring a bell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Cause you know it's on my head 어우 단 한 번만 널 다시 바라보면 돼 Cause back in days it's my 마주 보기만 해 Think you better stay ho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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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take it no more Don't know where to go Oh, no, I can't take it no more Think you better stay home No, I can't take it no more Don't know where to go Oh, no, I can't take it no more 널 믿게 되면 질 거야 이 밤 She's fine, we should 날 부수던 가져봐 오늘 밤 Oh, yeah, we should Don't forget to brag I'm out with ya 살아있지도 못하는 나쁜 여자들이 사진 보내 너 맘에 멍들겠지만 정당화했다 다시 crazy 너 머리 와 있었는지 오늘 밤도 태어나 만나봐 When I ring a bell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Cause you know it's on my head 난 너만 가득 차있게 Oh 단 한 번만 널 다시 바라보면 돼 Cause back in days it's my 마주 보기만 해 Think you better stay home Oh no I can take it no more Don't know where to go Coming. 그가 떠난 버스부터 야망을 갖고 burning 태워버렸고 Can I go straight to this way? 대답을 듣기도 전에 위치는 비슷해 내 역할은 한국의 Joy Badass 일어나지도 않은 분배 붐을 내가 트렌드로 각관의 앞으로 랩의 R도 모르는 래퍼들은 시부를 대지만 이 팝으로서 나 프로 Checking my rap that breaker or type it 대답은 해 I can't go straight to this street 야망에 차는 lowrider 뒤에 타 ride with me 방해물에게 provider 1, 2, 크르르 다시 오늘 들려드린 소식 어떠신가요?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은 안 봤지만 오늘따라 어찌 다 보이는지 믿고서 그저 walk in the street 내게 시간 버리는 hater들은 눈에 피하게 피하지 못하면 즐겨 맞이하게 You know my name Webster be the VIP oh. Yeah, you know we the NFL boys came back with a whole new style making it loud, you know what I mean? 지금까지 들으신 뉴스 볼 시간도 없으면 이걸 들어봐 대장미 진행의 김보경, 기술의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